안녕하세요, 이용입니다. 지금 중요한 시기에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. 좋았던 선수들이랑 좋았던 코칭 스태프들 뭐 사랑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게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서울 처음 왔을 때 당시에는 그때는 좀 나이가 많이 어렸었고 또 유명한 형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가지고 사실 아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부담감도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생각보다 금방 빨리 적응해가지고 그때 기억은 조금은 낯설었지만 아 내가 좀 좋은 팀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 14년 4월? 3월 말? 뭐 이때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. 주영이랑 같이 퍼펙트 나와가지고 무실점으로 승리했었는데 그때부터 뭐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인정을 받아갔던 것 같아요.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2015년 롯데 우승할 때 그 결승이 아마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축구를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우승을 했었을 때라서 많이 좀 뜻깊었고 처음 하는 우승이니까 좀 뭔가 신기하기도 했고 뭐 저한테는 그때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경기인 것 같아요. 친했던 선수들은 많죠. 저는 이제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인데 뭐 친구들 뭐 주영이, 요한이, 광민이 뭐 우리 또래 친구들이랑 너무 잘 지냈고 또 지금은 은퇴하고 지금은 고등학교에 뭐 지도자로 계신 뭐 두리 형, 진규 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주영이 형, 대성이 형 뭐 많이 힘들 때 많이 도와줬었고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뭐 친구들, 형들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전이란 팀이 새롭게 창단되면서 또 1부 리그 승격이라는 목표를 두는 팀이고 제 고향팀이기도 하고 근데 단지 고향팀에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서울에서 오랫동안 진짜 쏟아부었듯이 대전 가서도 진짜 대전을 위해서 쏟아부을 거니까 또 서울 팬분들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 개인 팬분들은 또 많이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응원도 멀리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새롭게 시작하는 팀이고 또 시작점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가고 싶습니다.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빛이 나고 화려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팀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팀 안에서는 정말 필요한 선수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인정받고 떠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뿌듯하기도 한데 대전은 가도 뭐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구단 프런트 뭐 형들, 팀장님들 너무 그동안 잘 챙겨주셔가지고 잘 보살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또 저를 개인적으로 많이 서포트해주고 챙겨주셨던 팬분들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 제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힘 되어주시고 챙겨주셔가지고 그 응원이 많이 솔직히 저는 힘이 많이 됐었거든요. 관심 가져주는 게 너무 또 따뜻했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안 좋으실 거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동안 진짜 덕분에 너무 따뜻하게 잘 있다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최용수 감독님 냉정하게 또 때로는 좀 따뜻하게 좀 저를 그동안 이렇게 키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